완전 짧게 할까? 아, 핫핑크. 뭔가. 오. 오. 핫핑크. 아, 핑크핑크하네요. 귀여우셔. 귀엽다. 청춘은 나의 꽃. 청춘은 나의 꽃. 청춘은 나의 꽃. 청춘은 나의 꽃. 현재보다 미래가 더 빛나는 남자. 반전 반전. 아직까지 돌을 씹었을 때 카스테라처럼 느껴지는 남자. 돌이 카스테라가. 나는 솔로 7기 영식 여러분들께 공식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정말 많이 했습니다. 묻고 따지지 않는 연령대. 대한민국 표정 나이 80년생 올해로 43살 보유하고 있습니다. 보유. 빡 터져. 시각 디자인을 전공하고 국민대학교에서 디자인 공예 교육으로 석사를 마쳤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물 좋고 공기 좋고 살기 좋은 동네 바로 이곳 충북 제천에서 자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천에서 편집 디자인과 광고 디자인을 주로 하는 디자인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고요. 디자인. 그리고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디자인 예술 강사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강사 특집에 다시 1년에 한 번씩 또 작품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나 어머 학생들도 있고 여기 나온 이유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후회 없이 한번 해보려고 작정하고 나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했습니다. 예, 예. 이상형이 어떻게 되세요? 이상형이요? 네. 배려심 많고 좀 편한 여성분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렇게 편하게 대화할 수 있는. 제가 저기 이성 앞에서 좀 단점이 있다면 처음 만남에서 좀 어른 이렇게 몸이 굳어버려요. 그래서 말이 조금 줄어들고 예 그런 게 있는데 좀 편해지면은 되게 말 많고 재밌거든요. 좀 부끄러우면 수줍음도 많고 그죠? 질문 네. 취미 생활이 어떻게 되세요? 취미요? 원래는 책 읽고 사진 찍는 걸 좋아했는데 최근에 좀 바뀌었어요. 최근에 이제 결혼을 잠깐 포기했을 때 잠깐 포기하고 나를 다시 찾자 이래서 지금까지 안 해봤던 거 해보기가 취미가 됐어요. 예, 지금도 계속 그거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근래 하신 건 뭐예요? 뭐 음식 같은 경우도 제가 태어나서 랍스타를 안 먹어봤는데 랍스타도 저기 수산시장에 싱싱한 거, 이만한 거 소확행 사가지고 쪄 먹기도 하고 예, 킹크랩 동시에 구매해서 먹어보기도 하고요. 만족합니다. 너무 재밌다. 네. 어떤 동기로 다시 결혼에 대한 생각을 시작하게 되신가요? 아, 원래 계속 있었는데 현실적으로 조금 그 기가 죽는 그래, 나이가 있어서 아, 도저히 이 생에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이 생에는 그냥 포기하자 그렇게 했는데 때마침 여기서 연락이 와서 아 이건 마지막 기회다. 신이 나에게 주신 네. 마지막 기회. 너 결혼하라. 너 결혼.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고 바로 왔습니다. 질문. 네. 아 먼저 할까. 영화나 드라마 캐릭터 중에 혹시 보면서 그러니까 뭐 성격이나 뭐 성향 이런 게 나랑 저 캐릭터는 되게 비슷하다라고 혹시 느껴본 경험이 있으세요? 그런 캐릭터 굉장히 혹시? 어려운 질문들을 하시네요. 보거스. 아니면 없으시면 뭐 제일 매력 있게 느꼈던 캐릭터라도. 야 질문 쩐다 진짜. 어렸어. 캐릭터야. 아, 너무 강한 거 계속 공유하는 거 웃겨. 약간 귀여운. 아이언맨으로 하겠습니다. 아이언맨. 오. 아이언맨. 그런 걸 좀 지향하시는구나.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말씀이 없으셔서 이렇게 반전 매력을 갖고 계신지 몰랐거든요. 일부러 말씀을 안 하신 건가요? 아. 맞습니다. 아. 왜냐면 맞습니다. 아. 왜냐면 예 맞습니다. 에너지를 축적하고 왜냐면 충북 제천에서 하기 때문에 혹시 제가 이렇게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사투리가 조금씩 나오거든요. 혹시 그걸로 눈치를 채시는 분이 있지 않을까? 강원도인 줄 알아. 우리가 막 하는 생각에 아니고. 아 그리고 조금 더 어필을 하자면. 제천 현지인들만 알 수 있는 맛집들이 있어요. 참고하십시오, 여성분들. 어, 저희는 안 되는 거지. 남자는 안 되나요? 아, 제 무기인데요. 어, 되게 유쾌하시다. 아, 웃겨, 웃겨. 야스, 인상 기대되는 영철. 안녕하세요. 영철입니다. 저는 저에 대해서 소개를 어떻게 할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의 뇌리에 그냥 은은하게 잔잔하게 남을까 그 고민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솔로 나라까지 어렸을 때부터 이제 걸어온 길을 이렇게 얘기하면 길을 걸을 때마다 제가 생각나지 않을까 싶어서 40대 다르다. 그래서 어렸을 때 초중고등학교 때는 이제 시골에 있는 길을 걸었습니다. 시골에 시골길을 시골에 걸으면서 육상 100m, 200m 선수로 생활했었고요. 그래서 강원 도밀체전에서 1등은 못했고 저보다 더 훌륭하신 분 때문에 2등, 3등은 했었습니다. 의심스러우면 저에게 오면 상장 보여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강릉 시내에 있는 길을 또 걸었습니다. 거기서는 이제 체육학이라는 길을 걸었고요. 그리고 둘째 형이 이제 태권도의 길을 걷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둘째 형이랑 같이 태권도 길을 걷다가 둘째 형님께서 이제 불의의 사고로 이제 돌아가셨어요. 먼저 하늘나라 가시고 그 형의 길을 이제 혼자 걸어가고 있다가 근데 이제 시골에 계신 부모님 어머니께서 이제 좀 안 좋으시다 그래서 저 6남매거든요. 제가 제일 자유로우니까 부모님 간호하고 부모님과 같이 이제 시골에서 또 길을 걸었습니다. 근데 이제 걷다가 이제 어머님도 이제 형님한테 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아버지하고 이제 걸었는데 아버지도 이제 아이고 아버지도 이제 가셨습니다. 작년 추석 때 찾아뵀어야 되는데 못 찾아뵈가지고 그게 좀 이제 안타깝고요. 그래서 이제 혼자서 이제 길을 걷는데 좀 안정되고 좀 저에게 집중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 이제 생각하다가 그 체력이 되니까 환경 공무관에 지원하면 좋겠다 싶어서 거기 지원 약 80명 정도 왔는데 거기서 이제 실기 1등으로 합격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환경 공무관의 길을 걷고 친구가 이제 솔로 나라에 한번 가봐라. 그래서 이제 지원해서 솔로 나라에 오게 됐습니다. 우리가 아니면 또 누군가가 더럽혀 놓은 길을 네, 남들 주무시고 계실 때 남들이 잠든 밤에 일어나서 다 이렇게 또 깨끗하게 삼촌 이 구역은 제가 책임니까요. 대신 삼촌은 예쁜 이모 만나서 손잡고
단둘이 더 오세요. 파이팅. 나도 솔로인데. 정말 풍성한. 아, 귀여워. 아빠, 초등학생 특집은 없어?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저의 길에 이렇게 들어오시는 분이 있으면 더 좋은데 못 들어오면 그냥 이렇게 손잡고 포옹할 수 있는 그 간격으로 같은 목표를 향해서 이제 같이 걸어갈 수 있는 여성분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러게요. 이상입니다. 나이 얘기하셨나요? 맞아, 나이. 나이가 어떻게? 아, 저는 이제 개띠인데요. 학교에 일찍 가서 빠른 팔이 네네. 42살 분들하고 이제 친구가 된 거죠. 어, 제일 어리다. 걸어오신 길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앞으로 걸어가실 길에 대해서 뭐 간단하게 일단 어떻게 보면 저에겐 대로가 뚫려 있는 상태니까요. 향후 20년간은 이제 안정적인 길이라 그럼 맞아요. 다른 이제 취미 같은 거 같이 이제 마음이 맞는 분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분이 보입니까? 네. 아, 그리고 제가 이제 장기 준비했거든요. 네. 호신술인데 예쁘신 분이 도와주셨으면 좋겠는데. 예쁘신 분이 도와주셨으면 좋겠는데. 제가요? 이미지랑 똑같네. 누가 나왔어? 찍었어. 직진이야. 이쪽에 오셨습니다. 혹시 이제 좀 괴한이 누군가 강제로 이렇게 끌려고 할 때 손을 여기서 이렇게 쫙 피면 돼요. 네? 그러면 손목 잡았는데 쫙 피게 되면 이게 손가락 사이가 벌어져요. 엄지손가락하고 여기가. 한 번씩 해보세요, 이렇게. 어떻게? 여기 잡았을 때 쫙 피면? 잡고. 네. 이렇게 여기가 쫙 벌어지거든요. 안 펴지는데? 안 되는데. 늘어나는 느낌 안 들어요? 약간.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손을 돌려서 이 엄지손가락하고 이 사이로 빼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그래서 이렇게 잡으면 쫙 피시고 이렇게 돌려서 이 사이로 이렇게 빼시는 거죠. 네. 이렇게 하고 이제 도망을 가는 거죠. 너무 야, 이거 따라와 하면 그렇지 이렇게 맞죠? 보시는데 아 거기 두 번째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딱 잡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왜 이래? 그러면 아 죄송합니다. 왜 이래? 하면 그 왜 이래는 거 맞아요. 이렇게 해서 여기 팔꿈치로 이렇게 해서 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어 이렇게. 요가인가? 네. 그러면 상대방이 이렇게 꺾여요. 꺾이면 이제 상대 저쪽 손으로 인중을 딱. 얼큰한데? 얼큰한데? 네? 이렇게 인중을 딱. 끝! 그리고 이제 저는 오후 3시면 퇴근이니까요. 오. 좋은 직장이네요. 네. 그 이후로는 이제 시간이 많이 남아서 만약에 이제 여자친구가 생기면 여자친구한테 가겠죠. 기다리고 있다가 퇴근도 시켜주고. 순정남.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어, she want.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제일 그 가족을 잃었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그분들이 이제 그 고생만 하다 가셔서 지금을 즐기지 않으면. 남자의 눈물이 뭔가 마음이 아파. 진짜. 질문 없나요? 질문 없나요? 눈에 너무 우니까 못 하겠어. 아, 불효자니까 아, 눈물 나. 아니요, 불효자는 불효자입니다. 짧으니까. 취미는 뭔가요? 스노우보드요. 아 그리고 바이크를 좀 탑니다. 마초적인 면에는 여행과랑 같이 생각하는마다 이제 지금은 겨울이라 못 하는데. 날씨 따뜻해지면 또 이제 전국 일주나 이렇게 해야죠. 와, 마이크. 와. 너무 잘 쳐준다. 어머, 와. 자유로운 영혼이야.
connected in the boxes.